올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 2016 여름을 부탁해 19 10일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내 마음처럼 꽉 막힌 도로, 올라만 가는 불쾌지수, 상상만 해도 답답해지는 올여름 휴가길. 그 휴가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곳, 곡펄 휴게소는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휴게소 음식 판매량 통계를 냈는데요. 궁금하다. 1위, 완전 궁금하시죠?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통합휴게소인 덕평휴게소의 소국밥! 나 여기 알아. 나 여기 최고야. 옛날에 꼭 들립니다, 여기.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어. 이거 먹으려고. 이 6,500원짜리 국밥이 올린 연매출이 무려 22억! 콩나물, 물을 아낌없이 투하한 시원한 국물과 소고기의 조화는 끝납니다. 또 애견인 분들, 멍멍이랑 같이 휴게소 가면 곤란하시죠. 하지만 이곳 덕평 휴게소에는요, 무려 1,200평 규모의 잔디가 쫙 깔린 애견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게 되게 많아. 애견 카페, 애견 레포츠 공연, 위생실까지 옵션으로 갖췄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 휴게소는요,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대표 메뉴 횡성 한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박. 주문 수량에 맞게 횡성 한우를 그때그때 도축하기 때문이죠. 귀한 스테이크를 썰어준 다음에는요, 여기가 휴게소야, 수목원이야, 삼림욕 시설에서 피톤치드로 후식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원조 먹방 여신 이영자 씨가 강추한 휴게소 맛집도 있는데요. 와. 궁금하시죠? 바로 중부고속도로 마장 휴게소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은 기본이고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갖춰서 백화점 수준의 다양한 메뉴가 특징인데요.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모르는 분들께는 진한 사골 육수에 황태가 들어간 황제탕 추천드리고요. 와, 대박. 어린이들은 범퍼카, 바이킹 등 10가지 놀이기구에 빅3 이용권까지 존재하는 키즈파크에 가면 되겠습니다. 또 휴가 가는데 장보기를 깜빡하신 분들을, 여기에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미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고르고 픽업 서비스를 주문하면 와. 휴게소에서 장바구니를 바로 겟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저러면 이제 관광버스로 가시는 분들도 올해 네. 장을 못 보니까 예약만 하고 가면은 픽업만 하면 되겠네요. 집어갈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 휴게소 하면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요기만 하고 나오는 곳이었는데 스테이크까지 예약 주문을 받을 줄 몰랐네요. 근데 저도 스테이크는 이번에 알았는데 되게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강원도나 강릉 쪽을 가면서도 다음에 한번 좀 들려봐야겠다. 자, 2016 여름을 부탁해 19 10입니다. 올여름 제대로 물 만나는 법입니다. 진짜 안 나오네요. 진짜 안 나오네. 웬일이야? 야, 근데? 하나 했어요, 하나. 올여름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고 싶긴 한데 전국의 수많은 해수욕장 중 어딜 가야 되나 고민되시죠? 어디 좋아하세요? 해수욕장. 제 고향 쪽에 있는 뭐 주전 앞바다가 있거든요. 주전 앞바다의 장점이 뭡니까? 다른 데와 다른. 저보고 가라고 추천 한번 해봐주세요. 뭘 하면 좋을지. 그래. 개인적인 추억이 많아요. 고상진의 추억을 느끼고 싶다면 힘들 때마다 공부 힘들면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어디? 제주시에서 제일 가까운데 함덕 해수욕장이에요. 함덕. 저는 거기에 좀 좋은 추억이 많아요. 주전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이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속으셨죠? 아, 예. 속으셨죠? 해수욕장은 시끌벅적하고 새로운 만남의 장도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한 취향저격 해수욕장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곳 부산으로 떠나셔야죠. 먼저 올해 부산 송도 해수욕장 가시면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 송도 구름 산책로가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투명한 바닥 위에서 일렁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무서워 하고 연인에게 딱 안기기 딱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세계 최대 높이의 분수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저녁 8시에, 주말에는 8시 9시에 두 번의 분수쇼가 펼쳐진다는 거 저녁에만 하네요.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올해 더 판타스틱해졌습니다.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워터파크가 올해 생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바다 카페도 올해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심심한 건 1초도 못 참는 분이라면 제대로 취향저격 당하실 겁니다. 진짜 종합 선물세트를 준비하셨네요. 그렇죠.